이 카메라는 이제 90년대 삼성에서 만든 캐녹스 140IP라는 카메라인데요. 네.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컴팩트한 카메라예요. 네. 그다음에 줌잉 렌즈가 38에서 140mm까지. 그다음에 삼성의 가장 최상위 렌즈인 슈나이더 크루츠나크 렌즈를 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해외 발매명은 삼성 베가 140인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시면 사진들이 되게 근사하게 잘 나오는 걸로 네, 정평이 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캡션이 7개의 캡션 모드가 이 데이터백 날짜 대신에 기능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빨간색 전원 버튼, 아 이거는 이제 CR123A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고 온오프를 눌러주시면 렌즈가 튀어나오면서 네, 동작이 되는데 여기 이제 데이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꾹 누르고 네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깜빡이에요. 깜빡일 때 이 버튼을 눌러서 날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자릿수를 바꿔서 시간까지 세팅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눌러주면 캡션 1이 나와요. 바로 이거죠. I love you 이게 뜬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캡션도 캡션 모드에서 얘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캡션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죠. 네. 일반 모드에서는 38mm 화각이 표시가 돼요. 기본 화각 38mm에서 줌을 당기면 네, 이렇게 줌이 얼마까지인지 표시가 되죠. 일단 필름을 집어넣고 생각해 볼게요. 일단 필름은 이렇게 해서 자동 카메라 네 필름 넣는 건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해놓고 뚜껑만 닫으면 돼요. 아니면 이제 이 그림 참조하시면 되고요. 뚜껑을 닫으면 소리가 나면서 첫 장이 떠요. 원 익스포저. 네 그러면 이제 촬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는 반셔터를 잡으면 이렇게 AF 고정과 이 플래시 불이 뜨죠. 이게 이제 고정되어 있을 때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프린트가 깜빡이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캡션 1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캡션 1이 찍힌다 이런 뜻이고 각각의 뭐 이런 숫자들이 찍히고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화살표가 깜빡였다고 멈춰졌죠. 이거는 뭐냐면 오토 플래시 오토 설정에서 플래시가 충전되느라고 깜빡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플래시 설정을 바꿔보면 하나 누르면 정목금지 인물 찍을 때 그 다음에 플래시 끄는 거 오프 그 다음에 피리는 항상 플래시가 켜지는 거 그 다음에 역광 보정 역광 시에 플래시 켜서 보정하는 거 밤에 인물 찍을 때 눈이 빨갛게 안 되게 그 다음 다시 이제 오토로 갔고 이걸 보시면 이제 타이머가 10초에 타이머가 있고요 더블 타이머 10초에 찍히고 10초 지나서 또 찍히고 그 다음에 20초 후에 찍히는 네 타이머가 있고 리모컨 이거는 이제 아마 스트랩에 리모컨이 달려 있었는데 리모컨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인터벌에서 한 번 더 누르면 누르고 누르면서 인터벌 촬영이 가능한데요 인터벌에서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서 이 TW로 움직이면 이게 이제 20세컨즈로 갔죠. 네 이렇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60초에 한 번 찍히고 또 60초가 지나면 또 한 번 찍히고 이런 거예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또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이렇게 네 60분에 그러면 이제 인터벌 설정을 하고 사진을 촬영을 하면 필름이 다 찍힐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기능 거의 뭐 쓸 일이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고 여기 보시면 스팟 스냅이 있어요. 스팟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것도 이제 역광이나 약간 이제 콘트라스트가 센 상황에서 사진이 너무 밝거나 어둡게 나오기 전에 찍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냅 버튼은 이 줌잉이 작동이 안 돼요. 그 대신 이제 바로바로 네,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용도로 진짜 스냅샷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 이게 다가 아니고 이 전면에 보시면 또 이제 모드 다이얼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베스트샷 모드인데 뭐 이거는 이제 장노출 벌브 모드
그다음 인물 촬영할 때 적합한 모드, 뭐 스포츠면 사람들이 움직일 때 빨리 이제 멀티 AF니까 빨리 초점을 잡아주는 모드, 그다음에 이제 기본 오토 모드고 이거는 이제 연속 촬영, 스텝 줌 촬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텝 줌을 타게 되면 타이머가 뜨면서 여기서 이제 스텝 줌을 가동을 하면 가동을 하게 되면 네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죠. 10초 후에 세 단계로 찍어주는 거예요. 제일 140mm에서 한번 찍어주고 중간에서 한번 찍어주고 또 이렇게 자동으로 줌이 줄어들면서 또 찍고 또 찍고 이렇게 열심히 쓸데없는 기능을 네 스텝 줌 네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삼성의 그 FX4나 이런 카메라들도 이런 기능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스텝 줌은 뭐 Z140, 145 모델에도 있고 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이 돌리는 다이얼은요 뷰파인더의 도수, 디옵터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눈에 대고 보시면서 이걸 돌려보시면 눈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또 여기 간이 파노라마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제끼면 파노라마 샷으로 찍어지고 이렇게 아주 컴팩트한데 아주 기능도 많고 이 렌즈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렌즈 이 슈나이더가 되게 발색이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되게 어떤 일본 카메라와는 다르게 유럽풍의 느낌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필름 카메라가 뭐 다 잘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카메라니까 한번 기회가 닿으면 국내에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캐녹스 140 아주 저렴하게 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예요. 파워 네